와우. 영화감이잖아 저 남편이. 어머니 뭐지 뭐야? 머리 어떻게? 가서 뭐가 되려고? 누구에게나. 어, 네 남편. 우리는 대박이야. 누나 하고 있냐고? 엄마, 공부해서 뭐해? 어차피 나 이 누나랑 결혼할 건데. 그리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지금이 아빠가 나에겐 인생 최고의 질풍노도의 시기. 자연산 가물치를 맞아. 엄마가 푹 구워서 자연산 가물치. 아, 나도 저런 거 절대 안 먹는데. 아우, 나도 뭐가 잉어 뭐 있었어. 아우, 너무 싫어. 너무 사. 그런 얘기는 왜 해? 아, 그러니까 한 모금만 먹어. 아, 좋겠다. 딸 나이 많아서. 아, 안 먹어. 가져가. 질풍노. 아이고, 무슨 짓이야. 너무 나도 우리 엄마 맨날 장어 같은 거 구운 거 먹으라. 너무 싫었어.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어, 어떡해. 배고프다? 배고프네요. 아, 내가 배고플 땐 저렇게 울음끝이 길거든요. 취향을? 졸리네요. 어, 다들었다. 졸음이 가득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바라보시면서 사다로운 딸이나 저 육아를 해주시려고 요즘 스타일이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요즘 할머니들 젊으셔가지고. 농담으로라도 고추 따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이게 고추 따먹는다 이런 게 우리 언니가 애 낳기 전에 고추 따먹는다 이런 얘기 듣고 신체 절단의 위협 아니냐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우리 언니가. 아 진짜. 어린이집 갈 때까지 잠시 많이 변합시다. 그럼 진짜. 3년 금방 가지 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합시다. 요즘 일찍도 보내시네. 그래도 딱뿌리는 참 보기 많네요. 누구보다 사랑으로 키워주실 할머니가 봐주신다니. 저기 뭐 처장? 아니 내 조리원부. 나 어떡해. 나 뭐야 저게? 아니 그걸 왜 입었어? 내가 오늘 입을 거 싹 다 해달라고 한 건데. 미안. 아니 그치 할 때는 이번 피스가 편해. 어? 내가 얼른 벗어줄게. 아 됐어. 입던 걸 또 어떻게 입어. 근데 집 와서 빨리 갖다 줄까? 아니 조리원에서 만나는데 너무 멋부리고 나가면 내가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 또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고. 맞아. 근데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또 꿀리지 나가면 안 되니까. 아, 진짜 어려움. 새로운 라이벌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카리스마는 놓치지 않아. 꾸안꾸 상무 느낌. 그럼 꾸안꾸 상무 좋아. 다녀올게. 좋았어.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런 식으로 해도 임신하고 애 낳은 직후에는 푸석푸석해. 머리도 약간 잔디 인형처럼 되고 부어있고 피부에 탄력 떨어지고. 쟤도 얼마나 현타 왔을까 저거 입고 있어. 결혼도 안 했잖아 저 총각은. 아 저 홀쭉하니까 입을 수 있구나. 혹시 알렉스 이사? 어머! 안녕하세요 상무님! 그러니까 알렉스가 아니, 사실 남자면 좀 조리원 찾아오긴 좀 그런 것 같아. 그쵸? 꽃으로? 아무리 해도. 그렇네. 어 보조개. 난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몸조리도 힘드신데 회사 사람 이런 데까지 찾아오고. 저 진짜 진상이죠. 상무님 안 계시는 동안 제가 잘 꾸려가 볼게요. 제가 가끔 귀찮게 질문해도 상무님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요. 마음에 들었는데. 참 애기. 애기 사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모든 엄마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 맞아. 애기 사진 보여줄 때. 아 귀여워. 귀여워요. 상무님도 닮은 것 같고.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이 사진이 좀 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아이고 귀엽다. 눈은 언제 저렇게 됐었어? 애기 놓고 이럴 생각 하시면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핏덩이를 두고. 근데 할 수 없지 뭐. 출산 휴가를 3개월만 쓰세요? 그냥 아기랑 1년 정도 푹 쉬시지. 영원히 싫어하는 눈빛인가요? 1년 혹시 어? 오늘 저... 아 저런 게 의도를 담은 말인 거예요?
시라고?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아기 없이 하긴 했는데 일단 아기가 있게 얘기한 건 아닐 것 같긴 그렇지. 한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푹 쉬시지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있잖아 나는 저런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게 약간 누가 봐도 못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내가 집에서 전업 엄마로 이제 집에 있어도 힘들고 힘들어. 그것도 진짜 너무 힘들어. 워킹맘을 해도 힘들고. 네, 이모님. 너무 예쁘다. 한 시간 후에 그 카페에서 봬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네. 이모님 면접하나 보다. 아휴. 현실. 따고. 이력서 보내주신 거 읽었는데 근무 기간이 다 6개월 미만이시네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뭐 엄마들은 더 해달라고 조르기는 하는데 내가 무릎이 좀 약해서요. 근데 뭐 이제는 다 치료받았으니까 쌍둥이 엄마네는 괜찮을 거예요? 손톱 어떡해. 그러시구나. 근데 뭐 애들 반찬 같은 건 애엄마가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럼 자기는 뭐 해? 그런 거지 살림은 안 해요. 그런 건 애엄마가 다 준비해야지. 네. 대박이다. 그럼요. 그럼 뭐 언제부터 출근할까요? 네? 뭐 고르시게요? 요즘 아들 쌍둥이 봐준다는 시터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난화되니까 한다고 하는 거지. 아들 이거 면접 보니까 우리 이모님 구할 때 스타벅스에서 30분 간격으로 시간 잡아서 뒤에 이모님 막 일찍 오는 거야. 일찍 오고 이모님 늘리고 막 이런 혼자 똥줄 타가지고 워킹맘의 삶의 질은 시터님이 다 좌우하기 때문에 시터 면접 볼 때 선생님들 우리는 뭐 의사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선 보거나 소개팅 하는 것보다 더 떨린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 둘째 낳고는 저는 면접은 다 갔던 것 같아요.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다. 당연히 안 맞을 수 있다. 저희 집은 참 근무하기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모님이 약간 질려가지고 시간표가 남으시는 거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저렇게 많아? 유미 엄마? 유미 아빠? 두 사람 계획이 좀 듣고 싶은데? 생각을 좀 더 해보기로 했어요. 아직도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더 생각하지? 네. 요미가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두 사람 결혼 생각은 안 해본 거니? 네. 결혼 같은 건 안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럼 요미도 만들지 말았어야지.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니 두 사람 모두? 요미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랄 권리가 있어. 정상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기준이 있나요? 저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잘 논리적이고, 맞고 좋은.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야 그때 쓰는 거지 뭐. 저거는 네. 저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되게 논리적인 척하면서 말이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 사실 저게 어떻게 논리적이야. 저 어머니가 이제 비정상이라고 얘기한 건 그래 너무 갖다 치자. 근데 지금 애가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게 훨씬 그치.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는 맞지만 그 좋다고 그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강요할 수는 없지. 좋지 않겠니? 에서 끝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어렵다. 그래요? 이거는 나는 저 나는 진짜 꼰대인가 봐. 저 시어머니 말을 100% 공감해요. 전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하라고? 그렇니? 그렇구나 알았어 하고 물러설 것 같아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내 목소리가 뭐 잔뜩 승질 났구만. 왜? 무슨 일이야? 희한하지 엄마들은 저걸 다 알아. 속일 수가 없네. 진짜 너무 신기해. 아니 회사 직원 하나가 나 생각해준 척 하면서 자꾸 나 보고 싫어하잖아? 지금 못돼 나 보고 싫어 말아요 진짜. 현진아 진짜 좀 쉬는 건 어때? 엄마까지 왜 이래? 노산이라 회복도 느리고 노산 그만해. 노산도 쉬면서 애기도 돌보면 애기도 좋고 노산 단어도 엄마. 없어야 될 것 같아. 맞아. 엄마까지 왜 그래 진짜? 나 수술해야 되는데. 어깨 인대 끊어진 어깨에 뭔 힘줄이 찢어졌다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더라고.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가 나는 너희 아빠 시중 들었는데 팔이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래? 왜? 나 수술하지 마. 딱부리 때문에? 아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야지. 얼른 해. 당장 해. 현진아. 엄마
나 곧 수유 시간이다. 내가 금방 전화할게요. 끊어. 네, 현진아. 나 이거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코로나 이번에 우리 집 한번 쓸고 갔잖아. 그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뭐 엄마 걱정이 안 됐던 건 아닌데 와씨 애들 어떡하지 걱정을 내가 먼저 하게 되는 거야. 그쵸. 사실 우리 애들의 엄마는 우리 엄마가 하고 있고 난 그냥 바깥 양반이지. 돈만 벌어가지고. 원장님. 얘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지. 그러니까.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아. 원장님은 이런 풀컵 디자인 좋아요? 아니면 이런 하프컵이 좋아요? 아 이거 갑자기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난 이게 좋아 난 둘 다 싫어 오빠 이 색 이뻐 이 색 이뻐 똑같은 색 아니야? 걱정하지 마 어머니 금방 나가실 거야 엄마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처럼 당연히 엄마 걱정부터 하는 게 정상인데 아 난 그 얘기 듣자마자 나는 우리는 맞아.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게 더 미안하고 맞아. 그런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 죄책감의 굴레가 아. 있어. 애들에 대한 거랑 엄마에 대한 거랑. 우리 나풀이 이제 어떻게? 난 또 어떻게? 진짜 막막하긴 하겠다. 근데 저 때부터 막 구하면 되는데 그치? 구하면 되지. 내 걱정이 먼저였다. 맞아. 나도 맨날 저 생각하는데. 나를 키우느라 낡아버린 엄마는 에이. 버리고 내가 살 궁리부터 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리 사랑이야. 참. 그러니까 우리 키울 때 엄마가 아니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 생각을 많이 못 하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애 셋을 키웠으니까 지금도 뭐 똑같겠지 않는데 우리 엄마는 몇십 년을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었는데 그거 진짜 생각 못 하는 것 같아. 만만하뇨. 더 이상 절 애 취급하지 말아주시겠어요? 아유 무슨 소리야? 오늘부터 전 형아라고요.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형아. 배꼽 떨어졌나? 무슨 뭐지? 아. 그런가 보다. 따풀이가 배꼽이 떨어졌네. 아, 배꼽으로 뭐 했어? 배꼽이 떨어졌다. 집에 있어 그냥. 이제 우리 따풀이가 엄마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는 뜻이랍니다. 아이고 귀여워. 아 어떡해. 진짜 귀여워. 저거 보니까 애들이 너무 커서 아쉽다. 애기들 뭘까? 셋째 가나요? 네. 아이고. 너무 노산이야 이제. 어느 집에서 셋째가 가장 먼저 나올지. 왜 안 나올 건데? 계약서 썼잖아. 갓 태어난 딱풀이도 해낸 분이. 언니가 제일 가능성 높은 거 알지? 그러면은. 우리 다 루프 있어. 위약금 벌금 내나요? 그래 걸자. 1억 내자 1억 낳으면 1억이다 임신하면? 임신은 해도 되자 1억 받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엄마 보러 왔지 아유 뭐 이런 거 사왔어 아 애 봐달라고 간 거예요? 네 기름 칠하러 갔는데 야 아들 키워봤자 쓸모없다 그렇죠? 남의 이야기 아니네 그치 아이고 우리 장손 그치 장손 진짜 엄마 너무 귀여워 저게 저렇게 깨했다고? 또 다르다 그치 엄마 이렇게 자랑스러운 경주김씨 58대 손 장손을 매일 볼 수 있는 기회가 안 된다 누나 누구야? 아 오빠 아 동생이구나 저기 왜 온 거야? 하나 더 조금까지 해 되면서 뭐 내가 뭐 조금 에이 설마 아유. 우리 엄마한테 따풀이 봐달라고 온 거 아니지? 삼촌 안녕 안녕 아 귀여워 아이고 아니야 오빠네는 사부인이 봐주시기로 했어 내가 애 셋을 어떻게 보니? 근데 입주이모님 구할 때도 저가 되게 많이 몰라 그 자녀분들 계시냐고 아니 자녀분이 아, 있으시냐 맞아. 자녀 나이가 어떻게 되냐 때가 되는지 결혼했냐 아~ 결혼하셨으면은 그 애는 누가 봐주냐 하면은 맞아. 보통은 애 낳을 계획이 없대요 애를 낳으라 해도 안 낳아요 그래서 제가 한 3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곧 애 낳고 어느 날 우리 손자 보러 가야 된다고 난 제일 좋았던 게 우리 이모님 예전에 오셨던 이모님은 아들은 중국에 따님은 일본에 계셨어 어머 너무 좋다 나도 우리 남동생이 엄마 우리 애도 봐줄 거야 해서 니네 장모님한테 얘기해 그게 내 우리 남동생이 나한테 되게 양심 없다면서 도덕적으로 살자 우리 육아는 현실인 현실이야, 것 같아요 현실이야 어,
달라. 면접. 계속 면접. 아. 아, 너무 예쁘다. 사랑해 엄마. 아직 시토고 하시나 봐요. 네. 찾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맞는 분이 없네요. 나쁘리 엄마는 좋겠어요. 근데 난 친정어머니가 계셔서 저 집은 시터고 하기 진짜 힘들어. 위에 쌍둥이에다가 밑에 또 아들이지. 애기가 하나 더 있잖아. 네?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그래서 말인데 혹시 사랑의 엄마 시터 구하실 때 저한테도 정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되겠니? 와 이거 예전에 봤으면 별로 안 와닿았을 텐데 지금 미치겠다. 아, 이모님 바뀔 때 보니까 지금 완전 와 구하면 되죠. 여자들의 진짜 위에. 우정은 아이를 낳고 시작된다. 첫째 둘째 키우시면서 알게 맞아. 된 거지. 처음부터 안 살면 어떡해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기쁜 소식이요? 시터게 옹룡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모님들이 저를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좋은 아, 이모님은 시터게 어머 웬일이야. 전화를 얻는 것보다 더 얻기 어렵다는 유아들의 마음 순식간에 얻어내는 제야의 숨은 고수 전설의 시터입니다. 이분이 FA에 풀렸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진짜 홍보 진짜 잘한다. 당장 잡을까요? 네. 당장 잡아주세요. 아 저러면 안 돼. 아 저러면 상보를. 저거.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저 원장님 완전 믿으니까요. 아니요 원장님. 제가 더 간절합니다. 뭐야? 아,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엄지원 선 넘었다. 따뜻한 조리원 동기는 없었다. 그저 운명의 적수만 있을 뿐. 진짜 짜증날 것 같아. 뭔가 단단히 착각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면접은 그분이 보실 겁니다. 아 근데 너무 짜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뻔뻔하신 구석이 있네요. 이런 건 뻔뻔한 게 아니라 승부수를 띄운다고 표현하는 거죠. 어, 아, 저건 좀 싫어. 누구야, 누구야? 와. 우리는 직감했다. 공룡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 스카이캐슬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권영미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앉으실까요? 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라. 어, 우리 이쁜 공주님 학교 잘 갔다 왔어요? 응. 모두 많이 사랑해요. 어머, 어머. 조카분이신가 봐요. 제가 돌 때부터 초등학교 갈 때까지 봐주던 아이예요. 저는 한 번 인연을 맺은 아이들과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요. 그래서 아이와 가족을 선택할 때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하죠. 알람 걸어놓고 간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소리 없는 전투가 시작. 와, 근데 진짜 영화 같다. 딱 부리 어머니. 대기업의 간부시라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워킹맘은 그렇잖아요, 선생님. 스케줄 변동도 많고 야근, 회식. 스트레스가 많겠죠? 아니에요. 그래도 한 명과 세 명은 좀 비교하긴 좀. 그치. 그치. 쌍둥이들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6살 맞죠? 게다가 아주 건강한 쌍둥이. 아, 좀 이기기 쉽지 않다, 그죠? 광고뉴스에 내가 공격. 다음 주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칭찬을 골라보세요. 1번 블록을 열심히 쌓았구나. 2번 참 잘했어요. 참 잘했구나. 2번 아, 잘했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와
이거 어떻게 이겨?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씨 뭐야. 엄마 사랑해요? 맞췄습니다. 어머! 이게 맞다고? 이게 맞다고? 저는 사실 노산입니다. 우리 나이가 42살이에요. 아이가 대학에 갈 때쯤 제 나이가 환갑이 넘습니다. 그렇죠. 맞아, 풀살. 그런데 초산이죠.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정품 받으려고. 와. 선생님의 도움이 정말 간절한 사랑은 미치겠다. 바로 접니다. 면접 대가네요. 기술적 너무 공격. 기술적 너무 공격. 딸이 둘이면 금메달. 아들 하나에 딸 하나면 은메달. 아들만 둘이면 노메달. 아들 셋이면 목메달. 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만 셋이면 목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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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노메달이구만. 불쌍하다 여기 시부.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주신다면 정말 친정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처럼 잘 모실게요. 진짜 저런 시터면 모시고 살겠다 진짜. 그치? 표정 봐. 한 방제 잡고 그러니까요. 사실이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출출할 때 드세요. 아. 아 어떡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 이렇게 지나? 이렇게 지나? 아 이렇게. 아 어떡해. 어떡해. 와 표정 봐. 아, 너무 무섭다 표정. 난 박하선 응원해. 결과냐? 그래 이거는 사실 박하선이 그래 얘가 너무 야무져. 그래. 어. 괜히 사람도 잃었어 얘는. 스위터도 못 구하고. 함께하지 못해 아쉽네요. 딱풀이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근데 이렇게 여자들이 얌체짓 하면 안 돼. 욕 먹기 딱 좋아 저거.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이하이의 손잡아줘요입니다. 이제 별게 다 이상하게 들려. 뭐라고 들었어? 손잡아줘요. 아, 손잡아줘. 손자 좀 봐주세요. 손잡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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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엄마. 참 캡서방이 너 시터 면접 같다던데. 왜 웬만하면 쓰지. 그게 아니라. 왜 너무 별로였어? 아니 좋은데.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고 한 대로 구해봐. 아 그게 내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아 끊어. 너 나랑 똑같아. 아우.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이제 절하면서 조금씩 허리하고 손목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대로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남자들은 저한테 뭐 하고 있지? 그치, 일하고 잠깐 와서 애기 구경하고. 그치. 피곤하니까 자러 가고. 자고. 코 골고 자고. 수유콜 왔는데 전화기를 나는 받으러 갈 수 없는데 남편은 안 일어나는 거야. 아, 내 진짜 이만한 장대 같은 거 주워가지고 찌르고 싶더라. 이렇게 일어나라고. 가만두지 않겠어.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아, 진짜 그걸 못 듣냐? 남자들은. 안 들린대. 그래, 애 우는 소리 잘 못 듣잖아. 맞아. 안 들려요. 그럴 땐 들려요. 와이프가 없을 때는 들려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잠깐만 있어봐. 성희라 이제 엄마는 엄마 같이 나왔네 진짜. 또 가물치 가졌어. 아침부터 왜 왔어? 몸도 안 좋다면서. 아이고 그렇게 애매걱정하는 기집애가 전화에 그 승질을 피워? 맞아. 그래 나 못돼 처먹었다. 근데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웠잖아. 저 맞아. 잘 키우지. 왜 나밖에 모르는 싸가지를 키웠어 왜? 우리 엄마도 맨날 저러는데. 우리 엄마도 약간 결혼해서 많이 할 건데 집안일 하지 마 이렇게 해서는 진짜 집안일 같은 걸 안 거들고 컸거든. 요새 엄마랑 같이 사는데 계속 손 하나 까딱 안 할까. 엄마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날 그렇게 키웠네. 우리 엄마 아침 안 먹으면 학교 안 보냈는데.
나 고등학교 때도 아침에 안 먹고 학교 가본 적이 없어. 한 먹어. 나 졸랐다. 엄마 나 한 번만 아침 안 먹어도 나. 나는 그래도 고집 엄마한테 저렇게까지 피우진 않아. 어머님 삼자 되면 저 정도는 아니야. 아, 한번 드라마 어머니 자문. 어머니께서 드라마 리뷰하실래? 진짜 아니야. 도저히 포기가 안 돼. 그치? 그 어떻게 올라갔는데 그치? 내 말이 상무 아무나 되냐? 그러니까 우리 딸풀이도 절대 포기 못하지. 당연하지. 나도 잘못된 건가? 그럼 얘네 나이 난 못하겠어. 슬프게요. 인정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행복한 존재일 뿐이었다. 아프다가 애 아프다가 그렇게 된다면 아야 아 진짜 아. 임신 때문에 이제 배란 유도한 환자랑 얘기했는데 참 잘되는 사람은 잘, 계속 그치? 힘들고 맞아. 그냥 임신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맞아. 임신해서 오고 맞아, 되게 맞아. 안타까워. 진짜. 양쪽이 다 그러니까, 맞아 다 안타까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아, 신의 영역이 아. 진짜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아우 이거 2년 전 드라마인데. 아 근데 이거 다시 네. 볼까요? 그냥 옛날 생각나니까 또 너무 재밌다. 그것만 기억나요. 제 누구지? 숙숙이가 아 이렇게 된 거야. 아. 왜 저래? 집에 가라.